네, 다시 서울 SK 핸드볼 전용 경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2015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이제 남자부 경기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은희 해설위원 함께하십니다. 남자부 경기, 자 네. 오늘 정말 하이라이트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기대되는 경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는 게 경기장에 흐르는 음악도 네. 상당히 투지를 불태우는 그런 음악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선수들의 이 모습, 표정 보십시오. 뭔가 투지와 에너지가 느껴지는 오늘 그 네.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팀이 한 경기씩 치렀는데 신협 상무는 첫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협 상무에 대한 모든 팀들의 기대치가 좀 큽니다. 그만큼 각 팀 소속에서 상당히 많은 활약했던 선수들이 대거 신협 상무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지금 두산 선수들도 관전을 하러 와 있고요. 충남체육회 선수들도 와 있습니다. 그만큼 신협 상무의 지금 플레이가 어떤지 그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베일에 쌓여져 있는 신협 상무 스쿼드도 빵빵합니다. 네. 그 빵빵한 스쿼드를 어떻게 보여줄지 모두 궁금한 오늘 남자부 경기. 자, 남자부 상무를 제외하고 모든 경기가 치러졌는데요. 유일하게 승리를 거둔 팀이 코로사입니다. 네. 두산을 만나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두산을 꺾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체육회 어제 인천오시공사의 경기. 아우, 정말 마지막에 이 슈퍼세이브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자, 그 세이브를 인해서 무승부를 만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안중기 골키퍼의 굉장히 멋진 선방 어제 경기에서 나왔었고 오늘 경기에서도 솔직히 이창호 골키퍼 또 코로사에 있지 않습니까? 이 그렇습니다. 선수 또 세이브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남자 선수들은 세이브를 아주 세이브를 할 때도 아주 파워 있게 하더라고요. 네. 자, 그 파워 넘치는 그런 게임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백원철 선수가 소개됐고요. 박영규 선수도 소개되는 모습. 자, 코로사는 미디어데이 때 상당히 겸손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문학 감독이 새로 오면서 자기는 초짜 감독이다 이런 편을 쓰면서까지 배운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경기 때 그냥 너무 가볍게 이겨버려가지고 네,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력이 있는 두산을 상대로 만반의 준비를 해갖고 왔을 텐데 모든 선수들이 정말 조직적이고 더 단단한 그런 결속력을 보여줬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난 시즌 끝나고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아주 좋은 모습으로 돌아온 코로사의 모습이었고요. 신협 상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표현하기에는 도깨비 팀인 것 같아요. 좋은 네. 선수들이 있는데 어떻게 어떤 작전으로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의 팀. 신협 상무의 조용신 감독이 오셔가지고 오늘 경기 그냥 정신없게 만들겠다 네. 우리 작전은 정신없다 이러시면서 오늘 스타팅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도 정신없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저는 제대로 못 알아들었습니다만 아. 자, 그럼 빠른 경기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꽃다발 전달식이 있죠. 네, 신인 선수들에게 꽃다발 전정식이 있는데, 자 신협 상무에는 신인 선수라기보다는 이제 신병 선수들이죠. 신병 선수들이죠. 네. 자, 신병 선수들에게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더 꽃다발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군대에서 월급이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신입 선수들을 환영하는 그런 세리머니가 있었습니다. 정대검 선수, 박영길 선수 이렇게 신입 선수들이 꽃다발을 받으면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자, 남자 선수들의 파이팅 한번 보시죠. 자, 상무의 군인다운 패기. 코로사는 뭐 쿨하게 한 방으로 네.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파이팅 하면서부터 기를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사 선수들은 농익은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하고 말고 신협 상무들은 선수들은 일단은 파이팅 있게 안 하면 돌아가서 혼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군인이다 보니까. 오늘 뭐 신협 상무 정말 빠른 스피드 있는 경기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오늘 뭐 심판들도 정신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심판들도 반짝 긴장하고 있겠습니다. 코로사의 네. 선수입니다. 정수영 선수, 박준규, 이한솔, 이현식, 박종복, 김태권, 정대검, 김양욱, 백원철, 박영길, 강선규, 이은찬, 이창우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 우승의 주역들은 많이 남아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축 선수, 가장 필요한 선수들은 있기 때문에 팀에 큰 흔들림이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은학 감독의 모습, 지난 시즌까지 SK 슈가글라이더즈를 이끌었던 감독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어려운 가운데 팀을 맡아서 팀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협 상무의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번 고주석, 변영준, 차승재, 조태훈,
박수철, 나승도, 정태민, 김세호, 정진호, 김동철, 용준호, 남성철, 강전구, 김형근, 장인성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상무에 선수 나승도 선수가 4월 27일에 합류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오늘 네. 경기장에 왔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까 조용신 감독 스타팅 멤버 얘기를 했을 때 나승도 선수를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자, 그만큼 선발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나승도 네. 선수는 공격보다는 수비에 투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조용신 감독의 모습, 조용신 감독 잠시 만나 뵀는데 재밌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우선 유쾌하시고. 그렇죠. 경기를 하는데 어떤 부담감보다는 여유 있는 그런 포스가 또 느껴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도깨비팀 신협 상무, 자. 그리고 우승의 DNA를 가지고 있는 김은학 감독. 자, 이은호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박준규 선수의 모습도 잠시 전에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준규 선수 우선 코로사 팀에서 파이팅이 가장 좋은 선수죠. 그렇죠. 박준규 선수의 뭐 세레머니서부터 골 세레머니 그리고 수비 하나를 맞고 나서 선수들에게 어떤 독려를 하는 부분에서는 뭐 네. 다른 선수들이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골키퍼 맞대결도 장난이 아닙니다. 박준규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 정말 우직한데 또 유쾌한 선수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남성철 골키퍼의 모습. 남성철 골키퍼도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아주 재밌는 말들을 많이 하셨던 선수고요. 네. 이창훈 선수 뭐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나라 최고의 골키퍼, 현역 네, 골키퍼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빨간색 유니폼 신협 상무, 그리고 수비를 하고 있는 하늘색 상의를 입고 있는 유니폼을 입고 있는 팀이 코로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사 팀 경기 초반에 전진 수비 3-3 수비로 자 적극적으로 앞에 나와서 13m 정도까지 나와서 지금 견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길을 뺏기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네. 자, 과열되기 전에 이제 선수들이 6미 라인 안까지 들어오고 옷을 유니폼을 잡아당기는 그런 모습을 나오니까 네. 바로 주의가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남자 팀 경기는 잘못하면 정말 쉽게 과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심판들이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깥쪽. 빠르게 돌파 던집니다. 네, 하지만 자. 떴습니다. 수비 맞고 나갔죠? 그렇습니다. 박준규 선수가 1차적으로 브록을 해줬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이팅을 계속 외치고 있죠. 자, 남자 팀 경기를 보면은 시끄럽습니다. 네. 자, 파이팅이 우선 넘쳐나는 코로사 팀이고요. 자, 김세호 선수. 아, 네. 넘어지면서. 자, 무리하게 됐습니다. 지금 슈팅을 던져봤거든요. 네. 자, 김세호 선수가 계속해서 이 신협 상무를 이끌고 있는 주전 선수입니다. 네. 핵심 선수고요. 자, 뭐 김세호 선수 다음으로는 이은호 선수도 준비 중이고요. 네. 네, 자, 자 보였어요. 자, 그럼 또 막아냈습니다. 자, 경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조금 줄였지만 이 골키퍼 이창우 선수와 남성철 선수의 맞대결도 지켜볼 네,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한솔 선수 얼굴에 살짝 부상이 있는데요. 자, 이한솔 선수도 네. 센터백으로서 아주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슈팅하는 과정에서 볼은 나갔지만 선수들 마지막 스냅에 손에 얼굴을 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히. 네. 자, 경기 초반부터 양 팀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이번에는 코로사가 길을 한번 보여줄 때입니다. 상무도 역시 조금 적극적인 수비를 하고 있어요. 자, 네, 상무도 지금 1대1 전담 마크를 하고 있는데 체력적으로도 밀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 선수가 구미 선상에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성철 감독이 얘기했던 네.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걸 뚫고 골을 성공시킵니다. 자, 이현식 선수죠. 이현식. 자, 이현식 선수 지난 시즌 신인왕 출신이죠. 네. 첫날 두산과의 경기에서도 이현식 선수가 8골을 득점하면서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놔둬서는 안 되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이현식 선수가 계속해서 활약하도록 놔둬버리면 상무로서는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골 1대0 만들어내는 이현식 선수. 이번에는 상무의 방구역입니다. 네. 자, 가운데서 김세호 한번 튕기고 네. 여의치 않습니다. 수비가 자, 빠르게 달라붙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쪽에서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파울이 좀 눈으로 봐도 굉장히 과격한 파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격한 파울입니다. 혹시나 이 핸드볼 경기를 처음 남자부 경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렇게 해도 되나라고 할 텐데 네.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비신사적이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고 네. 선수들도 그런 거에 있어서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싸움이 허용이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자, 지금 또다시 거친 몸싸움이 상황이 나오죠? 바로 이분태장에 주어지죠. 자, 바로 나옵니다. 네. 7번 정수영 선수가 나가네요. 네, 지금 정수영 선수 고의성은 아니지만 지금 터닝을 하면서 앞쪽으로 전진을 하면서 목 쪽을 가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비 선수들은 손을 들고 나가는 경향이 많은데 네. 보통 이제 신장의 차이로 고의적이지 않지만 목적으로 손이 가게 되면 2분간 퇴장이 바로 주어져요. 그렇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2분간 퇴장으로 벤치를 지키게 된 정수영 선수. 상무 한 명 많은데요. 네. 자, 그 새를 뚫고 골을 성공시킵니다. 역시 김세호. 네, 그렇습니다. 자, 한 명의 선수가 적은 프로사 팀은 지금 전진 수비에서 육미선상으로 라인을 붙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수비가 뒤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멍거리 슛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자 선수들은 또 파워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만 팀이 보이면 바로 골을 넣어버릴 수 있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에 또 힘이 좋고 강력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자, 오늘 경기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명 적은 코로사 공격 시도합니다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네. 자. 강력한 저항 신협 상무. 자, 피벗 쪽에서 파울이 났죠? 네, 그렇습니다. 볼과 상관없이 계속 유니폼을 잡아당긴다는 지금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도 파울. 이현식 선수가 점프할 때 네, 바짝 붙어줬죠? 그렇습니다. 다시 가운데서 돌파! 슛! 네. 했습니다만 심판 파울 선언! 자, 경고죠? 지금도 이한솔 선수가 페인팅 치고 들어갈 때 뒤쪽에 딸려 들어가면서 잡아당겼기 때문에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자, 고주석 선수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사의 공격. 이번에도 파울로 끊습니다. 네. 고주석 선수가 경고를 받았는데도 적극적으로 파울로 끊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경고를 받았다고 위축이 된다면 수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실책 코로사 빠른 공격. 자, 속공이죠. 빠른 상무가 네, 막아내는 이차훈 골키퍼. 네. 자, 미들 속공, 뭐 백커트가 상당히 빠른 코로사인데 지금 속공을 이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창호 골키비 막아주네요. 다시 한번 명장면 감상하겠습니다. 네, 선방이죠. 대단합니다. 역시 이창호 골키퍼 지난 시즌 통합 MVP입니다. 골키퍼가 챔프전 그리고 정규리그 통합해서 MVP를 받았고요. 골키퍼 네. 방어상은 당연하고 그렇습니다. 베스트 세븐까지 네. 거의 받을 수 있는 상은 뭐 다 받았던 이창호 골키퍼. 상복이 터졌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한 시즌에 그렇게 다 받기도 힘든데요. 그렇습니다. 그 진면목을 오늘 보고 계십니다. 네. 코로사 공격할 때 파울. 파울이죠. 자, 2분간 퇴장당했던 선수는 들어왔고요. 코로사도 6명으로 다시 맞대결하겠습니다. 점수는 1-1. 경기 초반 양팀의 네. 탐색전이 아주 치열합니다. 자. 다시 한번 고주석 선수의 파울. 고주석 선수가 상당히 신장이 작은데 네. 큰 선수들을 효과적으로 잘 막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잡고는 있지만 위로 점프 떴을 때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심재복 선수를 보는 듯한 네. 그런 모습. 고주석 선수 인천도시공사 소속이죠? 그렇습니다. 심재복 선수의 스타일을 많이 닮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코로사가 골을 성공시킵니다. 오른쪽에서 24번 백원철 선수가 자, 윙 찬스죠? 성공시켰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 오펜스 파울. 네, 패스가 조금 빨랐어야죠. 자, 남자분 경기 너무 빠릅니다. 코로사 빠르게 공격. 이번에도 아, 가운데서 네. 백원철. 자, 백원철 선수도 또다시 오펜스 파울. 네, 그렇습니다. 자, 왼손으로 공을 갖고 들어갔다가 슈팅은 오른손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네네. 정면으로 수비와 부딪히면서 오펜스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원철 선수의 모습인데요. 백원철 선수가 여자부의 오영란 선수가 네. 있다면 남자부는 백원철 선수가 최고령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뭐 체력적으로 좀 밀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네. 분명히 운동은 꾸준히 많이 해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백원철 선수가 77년생인데 네. 지금 96년생 선수들과 함께 잘 뛰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는 선수를 여기서 보니까 되게 감회가 새로운데 그만큼 아주 기량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네. 상무의 공격 하지만 코로사의 저항이 막 매섭습니다. 윙으로 가야죠. 열렸나요? 네. 이번에 오펜스 파울. 지금도 오펜스 파울. 자, 13번 자. 이현식 선수가 오펜스 네. 파울을 유도해냈습니다. 자, 지금 백원철 선수가 앞쪽에서 견제를 하면서 막을 때 네. 윙 찬스가 크게 났었는데 네. 벌써 백원철 선수가 나오는 걸 보고 이현식 선수가 윙 쪽으로 수비를 자리를 잡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콤비 플레이고 그렇죠. 우승하는 팀에서 나올 수 있는 약속된 플레이.
그렇습니다. 감각적인 항상 플레이. 공격에서만 팀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비도 네.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수비에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수비의 작전이 아주 중요한 핸드볼 경기입니다. 코로사의 반격 7. 오우. 자 넘어지면서 뒤로 네. 공을 던져서 넣었죠. 그렇습니다. 김수영 선수. 정수영 선수의 주특기는 뭐 볼에 손에 쥐어 있으면 언제든지 백슛이든 언제든지 슛을 던지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남자부 경기는 이런 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자 오늘도 자, 멋진 몸싸움. 네 가운데서 아, 네. 던졌습니다. 멀리서 볼을 성공시키는 정수영. 정수영 선수가 오늘 초반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정수영 선수도 지난 경기에서 네 골을 넣으면서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네, 항상 코로사에서 주 득점원이었는데 이현식 네. 선수가 입단하면서부터 이제 볼의 득점률이 좀 분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더 강력한 팀이 됐고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두산 왕조를 무너뜨렸던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김세호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파울. 정수영 선수가 미디어데이 때 지난 시즌 챔피언이었다는 느낌 버리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자, 격렬한 플레이. 네. 자, 김동철 선수에게도 주의를 줬어요. 그렇습니다. 팔꿈치를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고요. 자, 충남체육회 소속이었던 김동철. 네. 하지만 실패. 심판이 휘슬이 먼저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울이 먼저 선언이 됐고요. 자, 공격 시간을 참 오랫동안 활용하고 있는 상무팀이에요. 그렇습니다. 상무가 빠르겠다고 하는데 좋아요, 지금. 넘어졌습니다만 네. 득점 성공해주고요. 심판은 경고를 줍니다. 그렇습니다. 경고는 박준규 선수가 받네요. 김세호 선수가 빠른 플레이를 했다면 지금은 상당히 좀 느린 패턴으로 공격을 가져갔거든요. 그러면서 수비가 미리 움직이면서 공간이 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세호 선수의 득점은 인정이 됐습니다. 점수는 3-2. 전반전은 이제 약 10분이 지날 시점입니다. 코로사의 공격. 자 어제 남자부 경기도에서도 그랬듯이 득점이 별로 나지 않으면서도 아주 박진감 넘치고 네. 재밌는 경기. 자, 오늘도 그렇게 득점이 많진 않습니다. 초반. 그렇습니다. 뭐 남자부 경기는 유독 수비에 치중을 많이 두는 경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골키퍼들의 선방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득점이 그렇습니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상무에서 공을 뺏어봤는데요. 심판 휘슬이 울리면서 공격권은 계속 코로사에게 주어집니다. 가운데 백원철이 왼쪽으로 이현식 열렸습니다. 네. 성공. 자, 이한솔 선수죠. 이한솔의 첫 번째 이한솔도 오늘 첫 번째 득점. 자 코로사는 오늘 네 골을 네 명의 선수가 초반이지만 골고루 나눠서 넣고 있습니다. 네. 자 고른 득점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지금 뭐 이한솔 선수 신인 선수답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가운데 투입. 아하 이번에는 또 막아내는 이창 골키퍼. 패스가 아주 좋았는데요. 이창 골키퍼가 막아내고 말았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왔던 코로사.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심판 휘슬. 계속해서 코로사의 공격. 자 이창훈 골키퍼가 또 멋지게 막아내면서 상무로서는 완벽한 찬스를 놓쳤습니다. 네. 공격권은 코로사. 코로사가 계속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현식. 오른쪽. 다시 가운데서 백원철을 뒤로 줍니다. 네, 자, 빠르게 들어가죠. 피봇 돌아서면서 네, 슛. 하지만 7m 드로우 선언됐습니다. 네. 3번 고주석 선수의 파울. 네. 고주석 선수는 2분간 퇴장을 당할 것 같죠? 아, 지금 2분간 퇴장이 주어집니다. 경고가 한 번 있었거든요. 네. 자, 라인 안에 들어가서 지금 박준규 선수와의 몸싸움이 있었는데요. 네. 자 힘으로는 솔직히 역부족인 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성철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성철 선수 우승을 하면은 군장을 매겠다고 했던 남성철 네. 선수 하지만 골을 허용했습니다. 이번에도 정수영 선수가 차분히 골을 성공시키면서 코르세가 다시 한 점을 올려 놓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정수영 네. 선수가 다른 쪽을 보다가 고개를 돌리자마자 바로 던져서 넣었습니다. 네. 자 경기 초반 점수차가 석점차까지 벌어집니다. 뒤지고 있는 신협 상무의 공격. 신협 상무의 도깨비 같은 능력이 아, 네. 언제 나올지요. 자, 백원철 선수가 몸싸움을 통해서 막아냅니다.
네. 작전 타임을 요청을 하죠. 네, 조용신 감독이 먼저 작전 타임을 요청을 하는데요. 네. 자, 수비의 견고함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빠른 공격력을 갖고 있는데 선방이 나와야지 미들속공이 이어지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실점을 허용하다 보니까 미들속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경기가 좀 말린다고 하나요?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조용신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불렀는데 저희 중계석에서 했던 그 말 빠르게 정신없게 하겠다가 아직은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선 득점을 하고 백코트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이창호 골키퍼를 뚫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반면 코로사는 뭐 선수들이 고른 득점을 해주고 이창호 골키퍼가 계속 슈퍼세이브를 해내고 네. 지금 뭐 안정된 경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작전 타임은 상무에서 불렀고요. 상무가 작전 타임 다음에 또 어떻게 달라진 모습으로 경기를 임하게 될지 자, 김은학 감독이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백 선수들 뭐 고주석 선수나 김세우 선수 모두 뭐 김동철 선수까지 다양하게 네. 지금 활로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쉽게 뚫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은호 선수가 잡힙니다. 지금 자 김세우 선수가 잠깐 쉬고 이은호 선수가 투입이 되네요. 충남 세우케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상무로 들어왔습니다. 김세우 선수도 투입이 되고 네. 은호 선수를 자 조태훈 선수 대신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협 상무 선수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주전 비주전이 현재 많죠. 줄 곳이 없어요. 자 심판은 피스 보지 네. 않았고요. 자, 김세호 패시브 상황이에요. 네. 자. 야, 지금 오른쪽 윙 쪽으로 볼이 가면 수비 3명이 패스를 할 곳을 찾지 못하도록 에어 싸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중계석 앞에서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그렇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저희가 위협감이 느껴질 정도로 슈팅으로 이어져야죠. 자, 네. 역시 이번에 이창훈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자, 미리 움직임도 없고 흔들림도 없이 차분하게 지금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코르사 완벽하게 네. 열렸습니다. 이번엔 실패했습니다. 아, 이번에 아쉽게 골대를 맞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골킵이 교체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은찬 선수가 던져봤지만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신협 상무는 차승재 골키퍼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남성철 선수가 잠깐 나오고 차승재 선수가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뒤지고 있는 신협 상무의 공격. 자, 가운데서 멀리서 던져봤습니다만 자.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수비 손끝을 맞고 자, 김세호 선수는 슈팅을 계속 던져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김동철 선수 자신감이 조금 더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동철 선수도 충남 체육회 있을 때 상당히 슈팅력을 갖추고 있었고 돌파력도 갖춘 선수거든요. 네, 지금 상무는 전반전 13분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점에 묶여 있고요. 네. 그 두 점도 김세호 선수의 득점밖에 없습니다. 자, 태장 선수가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신협 상무 가운데서 공격 이어갑니다. 하지만 네. 수비가 정세용 선수가 기습적으로 나와서 막았습니다. 네, 참 견고하네요. 저기를 어떻게 뚫을지 신협 상무 찬스죠, 또? 열렸습니다만 또 막아냅니다. 네. 이창호 선수. 자, 이창호 골킵. 자, 김세용 선수가 잘 뚫고 들어왔는데요. 네. 마무리를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이창호 골킵. 딸인 것 같은데요. 딸이 와서 응원하고 있고 선방하고 나면 딸을 향해서 손을 번쩍 들어주네요. 아,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아마 딸에게는. 그렇죠. 지금 이제 선수들이 결혼을 하고 네.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꽤 많은데 네. 경기를 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남자 선수들은 자녀가 기억할 때 네, 기억할 그렇죠. 때 현역 선수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창훈 골키퍼는 그런 기억을 해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아빠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협 상무 아직 두 점에 묶여 있습니다. 빨리 활로를 찾아야 되는 신협 상무. 하지만 코르사의 수비는 아주 견고합니다. 네. 또다시 뚫어보지만 반칙으로 끌어냅니다. 코르사가 경고를 받고요. 하지만 신협 상무는 뚫어내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이번에도 파울이죠. 자, 이번에는 이분과 태장이 주어지죠. 백원철 선수가 또 나갑니다. 네, 자 백원철 선수 경기 초반에 이석 심판이 네. 얼굴 쪽에 손을 올리지 말라고 벌써 말로 주의를 한번 줬었기 때문에 바로 이분과 태장이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의적으로 올리진 않더라도 뛰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자, 높아요. 또다시 실패입니다. 네. 김세호 선수. 자, 박준규 선수를 피해서 슛을 던진다고 한다 그러면 골대 바깥으로 밖에 던질 수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슈팅을 위로만 던질 것이 아니라 아래쪽도 좀 더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박준규 선수가 그냥 키만 큰 선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가대표고 상당히 기량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웬만한 슈팅은 제대로 날릴 수가 없습니다. 박준규 선수를 앞에 놓고는요. 네. 자, 이어지는 코로사, 앞서고 있는 코로사. 줄 곳을 잠시 찾지 못했고. 자, 코로사는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만. 네, 자, 피벗. 자, 피벗으로 연결 실패. 네. 자, 신협상무 빠르게 나갑니다. 자, 반대쪽 속공 이어져야죠. 자, 가운데서 그대로 던졌습니다. 네.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아, 23번 김동철 선수죠. 김동철. 자, 김동철은 오늘 첫 번째 득점. 네. 그리고 상무에서도 김세호 선수 말고 다른 선수가 첫 번째로 득점을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달려오는 이 스피드를 이용한 슛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슈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심력 상무가 오랜만에 득점을 성공하면서 2점에 묶여있던 점수가 3점이 됐습니다. 자, 시협 상무는 이 골로 분위기를 조금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그렇죠. 자, 반면에 코로사는 분위기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네, 자, 경기 초반에 지금 퇴장과 경고가 상당히 빨리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격렬한 경기, 남자들의 경기는 몸싸움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계속되는 피벗. 골세 공격 피벗으로 투입! 자, 던졌습니다만 네. 7m 들어오가 선언이 됐습니다. 자, 박준희 선수가 지금 빈 공간으로 뛰어들어오기도 전에 네. 안쪽에다가 찔러 넣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현식 선수가 아주 절묘한 네. 패스. 박준희 선수가 네. 차분하게 던졌습니다만. 자, 힘으로는 밀리지 않기 때문에 앞쪽에 던져준 볼을 지금 박준규 선수가 잘 잡아냈어요. 이현식 던졌습니다. 실패. 네. 그럴 때 바깥으로 벗어났죠? 그렇습니다. 상무가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자, 뒤로. 네. 아, 자, 열렸나요? 네. 성공했습니다. 자, 고주석. 빠르게 지금 사다리를 연결을 해서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그렇습니다. 상무가 원했던 플레이가 이 플레이죠. 그렇죠. 고주석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백원철 선수가 들어왔고요. 슈팅이죠? 던졌는데 네. 들어갔습니다. 자, 패스할 듯 머뭇머뭇했지만 바로 스탠드 슛으로 성공을 시키네요. 백원철 선수의 힘은 뭐 젊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젊은 선수들의 이 몸싸움, 이 저항을 뚫고 강력한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백원철 선수입니다. 김세호, 자, 왼쪽으로 돌립니다. 다시. 자, 가운데는 박준규 네. 선수가 경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가운데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만 코로사가 전진 수비하며 네. 강력하게 막고 있습니다. 자, 견제를 많이 해주고 있죠. 찬스죠 지금. 자, 뚫고 들어왔는데 심판 파울 선언합니다. 파울이죠. 자, 5번 변영준 선수가 모처럼 아주 좋은 돌파를 했었는데 네. 지금 먼 거리에서 뚫었기 때문에 팀트 드론은 아니고요. 구미선상에서 점프를 떴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서히 팀을 만들어가고 있는 신협상무. 신협상무는 오늘 첫 경기입니다. 네, 그렇죠. 첫 경기에 뭐 가벼운 몸놀림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지금 상당히 발빠른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7m 드로우가 선언이 됐습니다. 피벗 플레이를 할 때 반칙이 심판이 반칙을 선언하면서 네. 7m 드로우가 선언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15번 박수철 선수가 돌아설 때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자, 박수철 선수도 몸싸움을 좀 더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23번 김동철 선수가 던지겠습니다. 네. 김동철 성공! 자, 이제 한 점 차가 됐습니다. 네. 자, 김동철 선수와 이창호 선수는 과거에 충남체육에서 한솥밥을 먹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아는 선수들끼리 7m 드로에서 만나면 상당히 부담스럽겠습니다. 서로가. 네, 이제 머리 싸움이 치열해집니다. 그렇죠.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네. 아, 이 수싸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이번에는 친구는 아니고요. 같은 팀에 소속됐던 김동철 네. 선수가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백원철! 아, 네. 각이 나오지 않을 듯 했는데 득점을 이어가네요. 그렇습니다. 백원철 세 번째 골. 빠르게 김세호가 네. 골대를 마셨습니다. 리바운드는 네. 상무입니다. 자, 몸을 날려서 리바운드를 해봤는데 맞고 나갑니다. 공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잠시 지금 레프리 타임이 주어집니다. 네.
자, 이현식 선수 볼과 상관없이 어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허리를 살짝 삐끗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원식 선수가 벤치로 나오고요. 27번 박영기 선수죠? 박영기 선수가 들어갑니다. 네. 신인 선수 새롭게 상무 제대하고 네. 코르사로 온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점수 5대 7. 두 점 뒤지고 있는 상무의 공격이 됩니다. 자, 상무는 지난 시즌 단 1승도 없었던 팀인데 올 시즌은 아주 다크호스로 부상이 됐습니다. 네. 자, 두산에서도 겁을 낼 만큼 다크호스로 올라왔는데 아직 그렇습니다. 그 빠른 스피드의 속공은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속공은 손발을 많이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벽하진 않지만 언제든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무 이우노. 네. 자, 7m 드로우를 선언합니다. 네. 자, 박영규 선수 들어갈 때 지금 이윤호 선수 슈팅 자세일 때 박영규 선수가 막는 과정에서 10m 들어가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자, 넘어지는 상황에서 공격을 계속 이어갔고요. 자, 발에 걸렸죠. 자, 그래도 슈팅까지 연결하면서 7m 드로우를 얻어내는 신협 상무. 점수 차를 다시 한 점으로 좁힐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에도 김동철 선수가 던지겠습니다. 네, 성공. 성공이죠. 자, 타이밍을 방금 전과 조금 전과는 다른 타이밍으로 수술했어요. 네. 자, 지금 코로사 입장에서 작전 타임을 부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바짝 따라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점수 차이를 석점 넉점차까지 벌였었는데 한 점차까지 따라왔고 네. 점수도 점수지만 분위기를 상무가 또 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상무가 분위기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사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코로사는 네. 오늘 경기에서 지금 백원철 선수가 세 골을 넣고 있는데요. 네네. 자, 지금 뭐 모든 선수들이 움직이면 좋습니다. 지금 작전 타임을 부른 상황에서 김은학 감독, 감독관에게 지금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좀 전에 상황에서 김세호 선수가 이제 오버스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스텝을 뛰기 전에 손으로 땅을 짚고 패스를 했거든요. 네. 그 과정을 좀 더 어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김은학 감독 입장에서는 항의할 수 있는 그러나 경고를 받습니다. 네, 자 어필을 하고 계속 항의가 이어지면서 벤치에 경고가 주어집니다. 자, 김은학 감독이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네. 아주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골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김은학 감독은 충분히 항의할 필요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코로나 팀이 훨씬 더 수비라든가 공격에서 안정감이 있거든요. 손발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맞춰온 팀이라는 게 네. 눈에 보이고요. 신협 상무는 지금 선수들이 입대를 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3월 6일에 입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손발 맞추는 과정이 상당히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개인 기량이 좀 더 앞세운 플레이가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단합된 그런 플레이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무의 변신도 계속해서 시즌을 지켜보시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코르사의 공격. 먼쪽 잘 봤죠? 그렇습니다. 열렸는데 네, 이번에 막아냈습니다. 자, 자 양팀 골키퍼의 슈퍼세이브 행진 12번 차승재 골키퍼입니다. 네, 차승재 선수가 막아내면서 자 피벗 몸싸움 해야죠. 자, 하지만 네, 피벗 실패합니다. 볼만 살짝 잘라냈습니다. 끊어냈어요. 자, 경험 많은 선수들이 아주 가볍게 반칙으로 끊어냈습니다. 네. 자, 확실히 이제 파울하는 요령도 볼만 쳐내는 그 요령도 노련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원철 선수도 아마 뛰고 있는 선수들보다 더 오래 핸드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돌파 슛. 하지만 심판은 수비 파울을 지적합니다. 네. 15번 박수철 선수가 피벗 플레이로 시작을 해봤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나와서 볼을 받아주고 본인이 마무리를 하려고 계속 몸싸움을 해주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박준규 선수가 강해도 몸싸움을 해봐야죠. 그렇죠. 찬스예요. 자, 열렸죠. 네. 이번에 공격 정면. 10m 들어가 선언됩니다. 고수석 선수가 슈팅을 날릴 때 앞에서 막던 28번 강성규 선수의 반칙이 선언이 네. 됐습니다. 자, 공을 날려서 지금 6미 라인 안쪽에 있다가 갑자기 앞쪽으로 튀어나갔거든요. 그렇습니다. 7m 들어오는 20번. 아, 막아냈어요. 막아냈습니다. 김세호 던졌는데. 아, 김세호 선수 볼의 방향을 이창호 골키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호 골키퍼가 자. 지난 시즌 화려했던 상복이 많았던 이창호. 올 시즌도
잘하면 또 상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코르사의 공격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 전반전 약 6분 30초 정도 남은 상황. 백원철 가운데서 자, 피벗 플레이 하지만 네. 자, 볼이 발에 맞았죠? 그렇습니다. 박준규 선수 발에 맞았다는 심판의 판정이 나왔고요. 자, 3분 빠른 공격. 자, 길게 잘 봐야죠.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자, 석공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코르사 팀이 석공을 호락호락 설악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백코트가 빠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조용신 감독이 상무가 빠르다고 했는데 네. 코르사 선수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무 공격 가운데 하지만 두 명이 었습니다. 빠르게 공격 심판이 산미 아웃을 시켜주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고주석 오른쪽 다시 고주석 자 왔습니다. 네. 성공. 자. 23번 김동철 코르사도 네, 지금 빠르게 지금 공격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네. 자, 득점한 선수도 득점을 했다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빠르게 백코트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동점이 됐습니다. 네. 피벗 플레이. 하지만 상무의 파울. 자, 금세 동점이 됐습니다. 또. 네. 자, 박준규 선수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이제 신장이 높기 때문에 안쪽으로 뛰어났는데 수비가 먼저 한번 걷어냈고 몸싸움 중에서 이제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싸움이 격렬할 때는 그 볼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백원철. 네. 아, 재치 있어요. 성공. 자, 고주석 선수죠. 2분간 퇴장인가요? 네. 자, 두 번째 2분간 퇴장인데요. 그렇습니다. 고주석 선수 2분간 퇴장 두 번째 다시 보시죠. 끝까지 잡았고요. 네. 백원철 선수는 넘어지면서 아주 그냥 가볍게 네, 골키 나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련합니다. 백원철 네. 선수. 뭐 슈팅을 급하게 던질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골키의 움직임을 확인한 후에 던져도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정도의 계산은 이제 빠삭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백원철 선수는 아마 다른 선수들이 점프해서 한 세 번 생각할 때 백원철 선수는 한 열 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고수의 경지를 오른 백원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무가 오른쪽 기회를 아, 만들어서 네. 성공시킵니다. 27번 강정구 선수. 네. 자, 강정구 선수 전년도에 두산에서 화려한 네. 모습을 좀 보여줬던 좋은 그렇습니다.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선수인데 이번에 상무에 입대해서 네. 오늘 경기는 첫 번째 골입니다. 자,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신협 상무의 조용신 감독은 1라운드는 우리가 조금 못할 수도 있다. 네, 2라운드부터는 장난 아니다. 네. 자, 꽂아 넣었습니다. 강정구 연속 득점. 자, 역전을 허용하네요. 9대8 역전. 자, 코르사도. 자, 지금 상무 신협 상무 분위기 한층 올라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 마치 뛰고 있는 것처럼 파이팅을 외쳐주고 있습니다. 네. 자, 가운데서 성공합니다. 네. 자, 체공력이 있기 때문에 이현식 선수 페인팅 치고. 자, 손을 바꿔가면서 슈팅 그렇습니다. 자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경기량이 아주 뛰어난 네,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페인팅 치면서 오른손, 왼손으로 왼손. 바꿨다가 다시 오른손으로. 자, 대단합니다. 네.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이현식 선수의 멋진 골. 오늘 두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점수는 다시 동점. 아, 신협 상무 네. 하지만 실책 나옵니다. 자, 빠르게 공격하는 코르사. 백코트 해야 되죠. 왼쪽 이현식 네. 성공. 자. 다시 역전을 만드는데요. 자, 코르사는 강한 팀입니다. 챔피언, 그렇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코르사. 호락호락 무너지지 않는 팀입니다. 자, 지금 뭐 심판들도 백코트 하듯이 왕복 달리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렇습니다. 빠른 양 팀 다 빠른 공격력으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자, 심판들도 남자부 경기를 할 때는 단단히 준비를 하고 또 체력이 좀 더 좋은 심판이 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찬스죠? 자, 이번에 아, 몸으로 네. 막아내는 백원철. 자, 연식 1대1 찬스입니다. 성공! 네. 가볍게 성공합니다. 자, 지금 백원철 선수, 이윤호 선수의 슈팅을 어떻게 보면 노마크 찬스 같은 상황인데 브로그로 네. 잡아내네요. 그렇습니다. 자, 윙 수비를 하면서 지금 백 선수들 오른쪽 백에 있는 선수의 슈팅까지 브로그로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뿐 아니라 수비에서도 아직 녹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네. 백원철 선수. 지금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백원철 선수가 과연 몇 살까지 뛸까요? 네. 오영란 선수까지 뛸 수 있을까요? 필드 플레이어라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무 실패. 자, 이번엔 리바운드 과정에서 네. 자, 정수영 선수도 바로 인정을 하죠. 그렇습니다. 네, 박수찬 선수가 리바운드 하는 과정에 지금 뒤쪽에서 살짝 눌러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렇게 안 하면 바로 찬스거든요. 그렇죠. 지금 골킵이 윙쪽으로 와 있는 상황이어서 골대가 비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리한 플레이를 보여줬던 정수영 선수. 상무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슈팅! 성공! 네. 27번 강정구. 아, 정진호 선수였군요. 네. 자, 정진호 선수도 전년도에 활약이 꽤 높았던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진호 선수는 코로사에 있었던 선수였죠. 네. 친정팀을 상대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방금 전 상황이 강정구 선수의 골로 네. 예, 인정이 됐습니다. 지금 장내에서 조금 얘기가 좀 잘못 나와가지고요. 네네. 예, 강정구 선수가 세 번째 골을 기록한 걸로 정정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상무는 한 점 차로 네. 따라붙었습니다. 10대 11, 이제 전반전 남은 시간은 약 40초 정도. 코로사 슛 네. 성공! 정수영이 점수 차를 벌리는 슛을 성공시킵니다. 네, 지금 이제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상무는 30초를 잘 써가면서 한 점 차로 줄이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네, 빠른 팀일수록 1, 2초 사이에 득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활용해서 슈팅을 마무리해야 되겠죠. 상무는 한 점 차로 전반전을 마무리하고 싶을 거고 코르사는 맞고 가능하면 한 골 더 벌리고 싶은 상무. 멀리서 던졌습니다. 네, 브라킹! 다시 주시죠. 다시 네, 시도하지만 또 막힙니다. 자, 55초 주시어야죠. 네, 주시어야죠. 끝났어요. 예, 이제 끝났습니다. 전반전 경기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협상무와 코로사의 경기가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신협상무가 네. 두 점 뒤진 채로 경기가 끝이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코로사 역시 강력한 팀이었고요. 신협상무는 전반 초반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반 끝나면서까지 잘 이어가서 점수차를 좁히면서 전반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사 팀의 수비가 워낙 견고해서 지금 전반 초반에는 상무가 좀 고전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선수들 조금 더 호흡이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에 신협 상무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그리고 코로사는 계속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필라 헤리티지 필라. 통신이 잘 되려면은 일단 기지국이 많아야 돼. SK텔레콤 뭐 약 한 20만 개 기지국이 그냥 쫙쫙하잖아. 아, 그럼 그럼. 그 전국 85개 도시에 그냥 쫙 깔렸잖아. 선배님 꼭 그 기지국 대응만은 아닌데. 가끔 엉뚱해. 야, 봐봐. 봐봐. 기지국이. 기지국 20만 개가 있다고 생각해봐. 어디 빈틈이 있니? 어? 어디 빈틈이 있어? 야, 이게 틈이 있어? 봐봐. 틈이 있어? 봐봐. 물론 기지국 많아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다 알아서 언제 어디서든지 잘 되게 해주는 거죠. 그게 밴드 LTE거든요. 얘는 공부를 하고 온 거야, 여기? 안 하고 왔어? 나? 빅데이터 분석으로 언제 어디서나 개인별 최적의 품질을 밴드 LTE 먼저 갑니다. 5G를 향해 밴드 LTE SK텔레콤. 아주 작고 작은 변화를 시작해봐. 마법이 시작되지. 앞길이 멀리 멀리 안 보이면 어때. 같이 걸으면 되지. 끝까지 하고 또 해보는 거야. 결국엔 웃을 거야. 달려 오늘을 뛰어넘어 놀라운 내일 되지. 다 같이 생각을 혁신해봐. SK 이노베이션과 함께 내일의 희망까지 혁신은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네, 여기는 다시 서울 SK 핸드볼 전용 경기장입니다. 2015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코로사와 신협 상무의 경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잠시 쉬고 있는데요. 자, 전반전 경기 신협 상무의 이 모습이 신협 상무가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에 뭐 코로사를 상대로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선수들이 자기 기량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협 상무 다 코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선수 개개인의 기량은 뛰어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손발이 맞아가면서 오늘 첫 경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사 같은 경우는 두산과의 좀 어려운 경기를 쉽게 풀어가면서 자신감을 얻었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경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이 좀 더 편안한 분위기고요. 그 반면에 신협 상무 이제 처음 이제 플레이를 선보이는 날이다 보니까 네. 선수들이 조금 더 긴장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코로사는 방금 보시는 것처럼 백원철 선수가 4골을 넣었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는 가장 활약을 많이 해주는 선수가 백원철 선수입니다. 뭐 센터백에서의 활약도 있지만 수비 윙 수비인데도 수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백 선수들까지 커버해주면서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격은 그렇다 쳐도 이 수비는 경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또 한 명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이창훈 골키퍼. 그렇죠. 이창훈 골키퍼 그리고 피보 박준규 수비적으로만 따졌을 때도 초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코로사의 수비가 강하고 반면 신협 상무는 조금 역부족인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네, 신체적인 조건이 신협 상무 선수들이 좀 더 작고 왜소해 보이는데요. 그만큼 코로사 선수들이 웨이트적이나 신장면에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흐름상으로는 골을 점유율이 코로사 선수들이 많다고 보이는데 빠른 속공만 이어진다면 신협 상무에게도 만만치 않은 그런 경기력이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현식 선수의 활약도 역시 네. 대단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8골을 넣었던 이현식 선수 오늘도 4골을 넣으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자, 경기의 흐름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앞으로도 뭐 계속 클 수 있는 선수죠. 정희경 선수 다음으로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남자부 경기 아주 뛰어난 선수들의 아주 치열한 열전을 전반전을 마무리하고 왔는데요. 자, 이 후반전이 더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자, 전반 분석을 잠시 해보겠습니다. 신협 상무가 10점 득점, 코로사가 12점, 2점 앞서고 있고요. 자, 슈팅은 코로사의 퍼센테이지가 대단합니다. 네. 80% 무려. 그렇습니다. 대단하고요. 7m 들어오는 신협 상무 2개, 코로사가 1개, 속공은 2개, 1개, 코로사가 1개 더 많았고요. 코로사가 조금 실책은 좀 더 많았네요. 네, 경기 초반에 이제 코로사 선수들 실책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슈팅 성공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점수 차이는 코로사가 좀 더 앞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슈팅 성공률 80%면 정말 어마어마한데 네. 신협 상무가 이 80%인데도 불구하고 점수 차가 그렇게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잘 버텼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실책도 많지 않았지만 우선 공을 가지고 공격할 때 신중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득점 상위 5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협 상무는 김동철 선수가 7미터 드로우를 몇 개 성공시키면서 4점, 강정구 3점, 김세호 2점, 고주석 선수가 한 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로사는 이현식, 백원철 선수가 4골씩, 정수영 선수 3골, 이한솔 선수가 한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넣어줘야 될 선수들이 넣어주고 있어요, 지금 두 팀 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현식 선수는 항상 득점을 많이 하는 선수로 이제 인식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이제 백원철 선수 득점이 좀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한솔 선수가 1득점밖에 못한 것이 볼을 많이 잡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은 좀 더 많은 기회가 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오늘 중계가 한 경기가 더 있습니다. 네. 이 후반전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모경 감독의 서울시청 그리고 또 변화의 아이콘의 또 다른 변화의 아이콘 부산 비스코의 경기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이 경기 이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잠시 뒤에 후반전 시작할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필라 헤리티지 필라 아주 작고 작은 변화를 시작해봐 마법이 시작되지 작고 작은
길이 멀리 멀리 안 보이면 어때 같이 걸으면 되지 끝까지 하고 또 해보는 거야 결국엔 웃을 거야 달려 오늘을 뛰어넘어 놀라운 내일 되지 다 같이 생각을 혁신해봐 SK 이노베이션과 함께 내일의 희망까지 혁신은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네, 여기는 다시 서울 SK 핸드볼 전용 경기장입니다. 2015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남자부 경기 코로사와 신협 상무의 경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신협 상무와 코로사의 후반전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자, 전반전에 역시 지난 시즌 통합 MVP라고 불러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창우 선수의 활약이 또 돋보였습니다. 자, 오늘 경기 초반에 이창우 선수 선방 때문에 오히려 신협 상무가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무려 성공률이 41%가 넘는 방어율을 보여줬던 이창우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2015년 올 시즌 경기 일정 및 장소를 잠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일까지 이곳 서울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펼쳐지고요. 하루 쉬었다가 목요일부터는 의정부 실내체육관으로 옮겨서 4일간 경기를 합니다. 이어서 부산, 대구, 경북, 문경, 강원 삼척, 인천 선악체육관까지 계속 이어지니까요. 일정 참고하셔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플레이오프전, 챔피언 결정전 일정도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이곳 서울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일정 보시고 함께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이곳에 직접 오셔서 선수들의 숨결도 느끼시고 이벤트도 참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벤트도 같이 참여하셔서 많은 즐거움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골키퍼 비교가 나오는데 이창우 선수가 무려 41.2%,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네. 차승재 선수는 조금 퍼센티지가 낮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차승재 선수 이전엔 남성철 선수가 먼저 들어왔었고 그 뒤늦게 이제 차승재 선수가 합류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이 선수들의 이제 슈팅 개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의 차이점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퍼센테이지로만 볼 수 없는 두 선수의 비교였고요. 네. 자, 이제 후반전으로 이어집니다. 후반전은 진영이 바뀌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늘색 유니폼의 코로사가 공격을 하겠습니다. 자, 후반전 기대가 됩니다. 함께 기대해 주시고요. 네, 상무 신협 상무도 지금 수비가 4명이 센터 쪽에서 몰려서 나와서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빠르게 네. 앞에서부터 막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명씩 조인 수비를 해주고 있긴 한데 그런데 네. 뚫어냅니다. 이현식. 자, 저렇게 앞 전진 수비라면 뒤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공격이 하는 상무 네. 성공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은호 선수가 직접 들어가서 페인팅으로 네. 돌파를 시도했네요. 자, 이은호 선수가 너무 늦게 터졌어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골입니다. 자, 이은호 선수가 이제 슬슬 몸이 풀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은호 선수도 결코 한 경기마다 한두 골만 넣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아시안게임에서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이은호 선수 활약이 대단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오버슛 네, 실패. 공대를 맞고 나왔어요. 자, 이현식 선수 끝까지 쫓아가 봤지만 네. 리바운드는 상무 빠르게 공격합니다. 자, 오른쪽 윙크로 연결해야죠. 멀리서 던졌습니다. 네. 또다시 득점. 자. 이은호 연속 득점. 자, 말 나오기가 무섭게 다 득점할 수 있다 보여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백호철 선수가 윙을 포기하고 이은호 선수를 막기 위해서 붙어줬거든요. 네. 지금 찬스가 안 났더라도 윙 쪽에 찬스가 또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이어가는 상무의 팀 컬러를 보여주는 상황인데 네. 자, 이런 모습이 계속 나와야 상무는 올 시즌 승산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점차 13-12 양 팀이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득점을 주고받습니다.
현대 백원철 돌파. 네. 하지만 심판 휘슬. 자, 백원철 선수는 전반전도 다 뛰고 지금 후반전도 계속 다 뛰고 있어요. 아, 몇 해 전보다 체력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저한테 다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자, 그런데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백원철도 다섯 번째 골 성공시키면서 14-12. 그러니까 볼의 속도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네네네. 뛰는 훈련 양이 좀 있었는지 네. 한 2년 전만 해도 한 10분 뛰고 나면 한 10분 쉬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뭐 풀경기 뛰는데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런 말씀이셨군요. 네. 예, 제가 잘못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백원철 선수의 올 시즌 1을 걸고 나왔다. 네, 그런 몸을 모습이고요. 많이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습니다. 또 백원철 선수 하면 또 해외 리그에서 네. 경험했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본 리그를 경험하면서 또 해외에서 경험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전수해줬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후배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또 됐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고경수 선수도 일본 같은 팀에서 있다가 네, 그렇습니다. 예, 다시 다이도 스틸에서 있다가 올 시즌 국내 리그로 돌아왔고요. 계속해서 좀 나가는 선수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 해외로 좀 나가서 이제 큰 물을 좀 보고 오는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자, 백원철 선수가 공을 뺏어내고 네. 다시 골을 성공시킵니다. 자, 백원철 선수 칭찬을 하니까 계속 넣네요. 이윤호 선수 득점과 동시에 뭐 백원철 선수도 계속 득점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상무에는 이윤호 선수가 있습니다. 네. 이윤호 선수의 득점. 이윤호가 세 골을 내리어 넣었습니다. 아, 이윤호 선수 잘생겼네요. 네, 자, 한 상무 들어가기 전까지 뭐 팬 고추 뭐 2인자라고 불릴 만큼 정의경 선수 다음으로 팬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잘생긴 외모와 함께 실력도 겸비하고 있는 이윤호 선수. 남자들의 외모는 머리를 깎아봐야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남자들 사이에서. 그런데 머리를 깎아도 잘생기면 정말 잘생긴 네. 이윤호 선수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스틸 과정에서 네. 지금 정수영 선수가 리바운드 다시 가기 위해서 수비 선수를 밀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무 골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무는 공격권을 찾아왔는데 점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기회입니다. 15-13 두 점 뒤지고 있는 신협 상무의 공격입니다. 후반 초반은 두 팀 다 흐름이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두 팀 다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길게 봐야죠. 아, 잘 뺐어요. 공간을 네. 완벽하게 만들고 골을 만들어내는 김동철 선수 오랜만에 네. 득점합니다. 지금 김동철 선수가 볼을 받았을 때 이현수 선수가 사다리로 연결을 못하게 오른쪽을 완전히 마크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마크를 한 사이로 뚫고 지나간 사이에 앞쪽에 공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은호 선수가 득점을 해주니까 김동철 선수도 찬스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수비가 또 벌어지면서 공간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공간을 절묘하게 파고들었던 김동철 선수의 득점. 이번에는 코로세가 공격을 이어갑니다. 정수영 블락킹에 네. 막힙니다. 백원철. 백원철 돌파. 수비가 강력하게 저지. 고주석이 막아섭니다. 정수영. 자, 뒤쪽 공간이죠. 자, 공간을 만드나요? 네, 하지만 막아냈어요. 골키퍼 막아냅니다. 남성철 골키퍼가 들어와서 막아냈습니다. 자, 상무 동점의 기회. 가운데 빠르게 돌파합니다. 김동철 슛. 하지만 수비 맞고 성급했죠. 네, 지금 좀 무리한 모습이고요. 코로사 역습 꽂아넣습니다. 네. 9번 이한솔 득점. 아, 나이스 패스이면서 바로 득점까지 연결을 했네요. 아주 먼 거리에서 온 패스를 네. 받아서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오펜스 파울이죠. 그렇습니다. 코로사 빠르게 공격. 자, 이원식이 네. 잡을 때 수비가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코로사가 후반 초반에 같이 치고 봤다가 네.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인데 점수 차이는 그대로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득점을 또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어서 신협 상무가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네네. 득점은 곧 같이 하고 있어요. 자, 백원철 선수가 또 돌파하면서 7m 드로우를 얻어냅니다. 네. 자, 19번 선수죠. 19번 네. 정태민 선수가 이분간 퇴장을 당합니다. 자, 백원철 선수 저희가 나이 가지고 조금 놀렸더니 너무 잘합니다. 네. 자, 핸드볼은 이제 나이로 판단하기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선수가 대단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7m 드로우는
박준규 선수가 던져야겠습니다. 성공! 박준규. 아, 박준규 선수가 오늘 첫 번째 득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박준규 선수가 오늘 정말 카메라에 정말 많이 잡혔는데 골은 첫 번째군요. 네, 수비에서의 역할이 좀 크기 때문에 네. 뭐 수비 하나를 막더라도 본인이 어떤 파이팅을 계속 하고 있어서 카메라에 많이 잡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카메라에 많이 잡히는 선수가 잘하는 선수거든요. 자, 이번에도 네. 약간 위기가 있었지만 상무의 공 계속 이어집니다. 자, 백원철 선수가 이윤호 선수를 계속 견제하고 있거든요. 자, 백원철 선수 견제하고 자, 있고 공격을 적극적으로 앞쪽으로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뒤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상무가 갑자기 공격이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아, 네. 바로 작전 지금, 타임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상무가 이렇게 갑자기 공격의 활로를 찾지 못하자 조영신 감독이 바로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격을 앞쪽을 하고로 돌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패스를 자꾸 뒤쪽으로 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구미 선상에서 자꾸 뒤로 나오면서 센터 쪽에서 공격을 시작하게 되면 수비들은 좀 더 쉬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벌어지면 힘들다는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시합 네. 성부가 작전 타임을 하고 있고요. 김은학 감독은 전반 초반 조금 화난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좀 안정된 것 같아요. 네. 뭐 경기를 좀 편하게 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을 텐데 네. 예상치 못하게 신협 상무 선수들이 바짝바짝 쫓아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신협 상무가 지금 이윤호 선수의 이 몰아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경기를 한두 번 더 치르고 나면 신협 상무 선수들은 더욱더 이제 단단해질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승세를 신협 상무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승도 선수까지 들어온다면 네. 신협 상무가 조직력만 갖춰진다면 정말 다코스 이상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플레이오프도 한 번쯤 노려볼 만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성철 선수가 공약한 대로 군장을 한번 맸으면 좋겠습니다. 네. 군장 매면 또 이슈가 되고 핸드볼이 또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맞습니다. 네. 이 재밌는 경기 여러분 네이버로 시청하고 계시고요. 더 재밌는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장을 찾아오시면 정말 신나고 재밌는 경기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자, 신협 상무 벤치에도 지금 경고가 주어지는데요. 자, 오늘 양팀 벤치에서 경고를 하나씩 받았어요. 네. 작전 타임 끝내고 돌아온 신협 상무 네. 첫 번째 슈팅이 골퍼스를 맞고 나옵니다. 자, 한 명의 선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네. 상황에선 패시브 상황이었다면 이윤호 선수가 슈팅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완벽하게 열렸습니다. 정수영. 골을 성공시키면서 18대 14 넉점 차로 벌어집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페인팅을 미리 예상을 하고 수비 선수가 움직였기 때문에 정수영 네. 선수 놓치지 않고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정수영 선수 정말 잘하는 선수입니다. 네. 자, 오늘도 벌써 네 골째를 넣고 있습니다. 신협 상무에 이어지는 공격. 신협 상무는 후반 초반이긴 하지만 점수 차이가 벌어지면 경기를 끝까지 긴장되게 가져가기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직 경기가 끝나는 게 아직 멀었거든요. 김동철 네. 선수가 돌파할 때 파울. 코르사 파울로 끊었습니다. 다시 김동철 뒤로. 자, 찬스 만들어 가야죠. 슈팅 이어져야죠. 언더슛. 네. 27번 아, 강정구. 강정구 선수죠. 자, 강정구 선수가 아주 멋지게 공을 밑으로 내리깔면서 공을 넣었습니다. 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 안 들어갔어요. 태장 선수 들어가도 됩니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6대6 동일한 선수들이 나와서 네. 경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사이에 상무는 한 점을 더 좁혀서 18대15 석점 차로 경기는 이어지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사의 공격. 상무가 적극적으로 수비에 나옵니다. 백원철 선수가 공을 오래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공간이 생겼습니다만 수비가 공을 살려냅니다. 네, 하지만 라인 바깥으로 나갔죠. 자, 이렇게도 골이 성공이 되네요. 이현식 선수 재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혼전 상황에서 이현식 선수가 아주 차분하게 공을 끝까지 잡으면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자, 남성철 선수가 리바운드하는 과정에서 골대 바깥에 나오면서 사이드 라인에서 넘어지면서 볼을 쳐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현식 선수가 가로채기를 했어요.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했던 남성철 선수의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네. 자, 이어진 상무의 공격 이번에도 네.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자, 상당히 날카로운 슛이었고 이창호 선수가 손을 대지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골대를 맞고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골과 상관없는 곳에서 이은호 선수가 2분간 퇴장을 당합니다. 네, 자, 이한솔 선수가 뛰어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은호 선수가 밀쳤던 그런 상황이죠.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어깨로 쳐냈죠. 그러면서 선수가 넘어졌어요. 자, 이은호 선수는 2분간 퇴장. 신협상무는 가뜩이나 점수가 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 명이 2분간 퇴장을 당했습니다. 네. 고로사는 자비 없이 몰아붙여야 되겠죠. 자, 정수영. 네, 자, 10m 들어온대요. 10m 들어온. 정수영 선수가 아주 영리하게 10m를 얻어냈어요. 네. 자, 지금 인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심판이 네. 좀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자. 지금 자, 보시면 자, 공중에서 반칙을 당하면서 네. 이번에는 성공 차분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이현식 연식 오늘 7골째 지난 경기와 거의 비슷해졌어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점수는 자, 20대 15 5점 차. 자, 이은호 선수가 나오고 이제 2분간 퇴장이 되면서 김세호 선수가 다시 들어가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자, 신협상무는 이은호 선수가 들어올 때까지 점수 차이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철 하지만 뺏겼습니다. 자, 빠른 공격 이어갑니다. 오른쪽 백원철 다시 가운데로 이현식 성공! 점차를 벌이는 이현식의 골. 오늘 8골째 이현식. 자, 오늘도 이현식 선수가 가장 많은 득점을 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21대 15. 자, 백원철 선수가 욕심내지 않고 공을 양보를 했습니다. 네. 우선 뭐 가장 고참 선수가 저렇게 빠르게 속공을 뛰어주면 밑에 있는 선수들도 빠르게 같이 옆에서 뛰어줘야 되거든요. 뛰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막는 선수가 있으면 바로 옆쪽에 패스가 연결이 되죠. 그렇습니다. 자, 신협상무는 점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실책들이 나와요. 네. 자, 아, 이번에도 무리한 슈팅. 지금은 보이는 슈팅이었죠. 자, 심판은 휘슬 불지 않고 빠르게 공격 이어가는 커로사. 자, 하지만 수비가 막았습니다. 자, 나인크로스. 자, 골 안쪽으로 좀 고의성으로 네. 골을 넣었다라는 판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코르세 공격이 주어집니다. 가운데서 길게 봤죠. 왼쪽 각을 네. 만들어서 골을 성공시킵니다. 자, 9번 이한솔 선수가 각을 만들면서 골을 성공시키고 넘어졌어요. 네. 자, 충격이 큰 것 같은데요. 각을 만들었어요 저기서. 자, 바로 넘어졌기 때문에 이한솔 선수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 잠깐 나가서 네. 쉬라는 지금 심판의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충격이 있으면 선수 네. 보호 차원에서 심판이 저렇게 직권으로 잠시 교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뛰는 것보다 잠깐 나와서 몸 컨디션을 정비하고 들어오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영길 선수가 대신 들어갔습니다. 점수 차는 어느새 7점 차까지 벌어지는 상무와 코로사의 경기. 자, 상무는 첫 경기지만 오늘 너무 많은 점수 차로 패하면은 선수들이 조금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실책. 네. 자, 하지만 파울이죠? 네, 파울을 선언합니다. 자, 상무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경기를 좋았던 때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돌파. 돌아서서 슛 하지만 파울이 먼저입니다. 13번 조태훈 선수가 돌아섰습니다만 파울이었습니다. 다시 공격 이어가는 상무. 찾지 못하고 계속 뒤쪽으로 공을 뺏어서는 안 되죠. 자, 개인 돌파의 슈팅 이번에도 골대를 맞았습니다. 자, 근래에 짧은 시간 안에 골대를 한 3번, 4번을 맞추는 상무입니다. 네. 자, 윙 쪽에서 이은호 선수가 직접 페인팅으로 돌파를 시도했는데 네. 지금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골대를 맞고 나오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무로서는 안 그래도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면 조금 불운이 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불운을 극복할 수 있을지 상무의 수비 그리고 코르세의 공격. 가운데 백원철 돌파 하지만 수비가 막았습니다. 자, 바닥이 조금 미끄러운 것 같은데요. 선수들이 볼과 상관없이 자꾸 미끄러지고 있어요. 자, 심판이 좀
닦으라고 지시를 좀 해줄 수도 있는데 그냥 경기를 진행됩니다. 네. 남자 선수들이 땀이 유독 더 많이 나기 때문에 몸싸움이 많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의 옷이 다 젖었어요. 네. 자, 왼쪽으로 연결해주지만 잃지 않고요. 슈팅이에요. 멀리서! 이야, 이런 슈팅이 나옵니다. 정수영. 멀 곳에서 기습적인 네. 슈팅. 자, 남자 선수들 경기에서는 진짜 감동, 감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번에도 수비로 끌어냅니다. 이현식. 점수는 23-15, 8점 차. 이제 후반전 남은 시간은 16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가운데서 강정구가 공을 만지고 다시 자, 이어줍니다. 선수. 자, 열렸죠. 김동철. 하지만 골키퍼 막아냅니다. 리바운드는 상무. 강정구가 다시 왼쪽으로. 레프리 타임 심판이 땀을 닦으라고 지시를 네. 해줍니다. 자, 골대 주변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날라와서 떨어질 때에 미끄러지기 좀 쉬운 위치거든요. 네, 코트를 어린 선수가 닦아주고 있었어요. 네, 광운중학교 학생들이 지금 와서 많은 경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무의 공격 찬스죠? 열렸죠. 이번엔 넣어야 됩니다. 네. 성공했습니다. 오랜만에 상무의 득점이 자, 나옵니다. 박수철 선수 득점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12번 박수철 선수 오늘 첫 번째 득점. 점수는 23-16. 점수 차는 여전히 7점 차입니다. 자, 경기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무로서는 수비부터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코트를 상당히 넓게 활용하고 있는 크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 형태도 많이 넓어져 있거든요. 보통 1대1 전담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자 공간, 자 네. 공간 열어서 왔습니다만 있어야죠? 리바운드는 상무. 네. 아 이번에 라인 밟았다는 판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라인 안에서 바깥으로 빼는 과정에 라인을 밟았다는 판정이죠. 조영신 감독이 아쉬워했고요. 네. 심판은 단호하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정수영. 자 안에서 아, 피봇이 열심히 싸워주고 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 막혔습니다. 자 골라인 쪽이죠? 자 골라인 쪽이기 때문에 상무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빠르게 자, 공격. 미드 속공 이어가야죠. 속공. 백코트가 비어있어요. 강정구 오른쪽. 넣어야 되는데 이번엔 7m 들어오죠. 7m 들어옵니다. 네. 자 이번에도 7m 들어가 선언내긴 했지만 또 골포스트를 맞았습니다. 네. 자 13번 조태훈 선수가 7m 들어오를 얻어냈습니다. 지금 뭐 완벽한 찬스였고요. 하지만 네. 수비가 지금 6미라인 선상 안으로 들어와서 막아냈기 때문에 7미터 들어오죠. 자, 7미터 들어오는 3번 고주석 선수가 던지겠습니다. 네. 고주석. 자, 이창호 선수 골대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막혔고요. 리바운드도 실패. 이창호 선수 막아냅니다. 자. 자, 골킵이 저렇게 라인까지 밟고 안쪽에 들어가 있다라는 건 네. 천천히 끝까지 보고 막겠다는 의도예요. 자, 볼이 강하면 강할수록 선수 골킵이 안으로 들어가서 막기보다는 한 발 나와서 막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주석 선수가 볼이 강하기보다는 재치 있는 슈팅을 던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창호 골킵이 머리 싸움에서 골대 안쪽을 택한 것 같습니다. 자, 7미터 들어올 막을 때도 머리 싸움이 아주 치열하군요. 그렇습니다. 자, 멋진 상방점을 받고요. 몸싸움 아주 치열합니다. 박준규 선수 오늘 피벗에서 정말 활약이 대단합니다. 네. 골은 한 골밖에 없지만 이 몸싸움, 자, 땀에 젖은 모습. 지금 박준규 선수가 볼을 잡고 네. 아, 수비를 팔로 밀었다. 그럼 오펜스 파울 아니냐. 그거 지금 조영신 감독이 계속 항의를 하는데 박준규 선수가 오히려 조영신 감독한테 웃으면서 사인을 내립니다. 괜찮을 거는. 유쾌한 선수예요. 열렸는데요. 이번에는 파울 심판 판정은 네. 자. 네. 코르사의 공격권을 박준규 선수가 브럭치면서 수비 선수가 넘어졌고요. 그 공간에 바로 차수가 났는데요. 자, 연선수 슈팅이 네. 막혔는데 그거를 다시 잡아서 성공시킵니다. 자, 브록으로 걸린 볼 리바운드를 이현식 선수가 바로 해서 본인이 마무리 짓네요. 이현식은 아홉 번째 다시 리바운드는 코르사입니다. 점수는 24-16, 8점 차까지 벌어졌고요. 상무의 공격은 실패. 코르사는 다시 공격을 잡고 공격권을 잡고 공격을 이어갑니다. 자, 박준규 선수가 상당히 덩치도 크고 네. 힘이 넘치는 선수인데 아까 전에 그 웃는 모습에서는 상당히 귀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코트에 있으면서 약간 코트의 악동 같은 느낌이죠. 네네. 어떤 반칙을 하더라도 웃으면서 하기 때문에 뭐 미워할 네. 수 없는 그런
제스처를 많이 취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생긴 선수보다는 저런 선수가 더 좋습니다. 네. 네, 남자들이 보는 입장의 견해와 여자들이 보는 입장의 견해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남자들은 또 아무래도 남자다운 사람을 더 좋아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저보다 잘생긴 사람은 또 싫어하기 마련이고. 아, 네. 네. 아 그렇다고 박준기 선수가 못생겼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박준기 선수 일본에서는 상당히 인기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고요. 네네. 네. 근데 유독 일본하고 경기할 때 일본 선수들이 박준기 선수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약간 뭐 면도도 안 한 모습이 그 일본적인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역시 남자다운 모습을 좋아하는 일본. 네. 국제용이군요. 자, 네. 경기가 잠시 멈춰져 있습니다. 네, 지금 코트가 계속 선수들이 넘어질 때마다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 정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 코르사의 공격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점수차는 변함없이 24-16. 코르사의 공격. 자, 주고 뛰어들어가주는 상황에서 인계 수비를 빠르게 해줘야 되죠. 맞습니다. 자, 또 이하철 선수가 비었어요. 비었는데, 자, 골은 인정이 됐고요. 제가 웃은 이유가 박주기 선수의 옷이 벗겨졌어요. 네. 자, 이 재밌는 장면도 나왔고요. 아직까지 박주기 선수 옷은 제대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자, 몸싸움이 많다 보니까 옷이 찢어지거나 벗겨지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자, 11번 정추영 선수가 스틸과 이어서 골까지 네. 정수영의 득점 성공 6골째 점수는 더 벌어집니다. 26-16 10점 차로 벌어지는 오늘 경기. 네. 자,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은 듯하지만 첫 경기고 다음 네. 경기를 또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 크게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신협상무는 지금 점수차 골수를 좀 더 좁혀가는 그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손발 맞추는 데도 의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조용신 감독이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1라운드는 우리가 손발을 맞추는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수들도 큰 부담 없이 본인의 컨디션 끌어올리고 선수들과 호흡 맞추는 데 집중해도 오늘 경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수들 개인 기량을 좀 더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자, 선수들 아직 10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점수 차이를 충분히 좁힐 수 있고요. 지금 선수들 하나하나 지금 네. 손발을 맞춰가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 다시 한번 선수들이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정수영 선수가 시도를 해 봤지만 라인 크로스가 선언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시 경기 중단되겠습니다. 전방 그렇습니다. 지금 전광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됐고요. 자, 좀 전에도 한 10분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그 네네. 시간에서 멈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지금 잠시 경기가 중단되는 사이에 전광판이 보이는데 이 핸드볼 코리아 전용 경기장이기 때문에 네. 이 골도 잘 표시가 돼 있고 전광판을 보시기가 상당히 편한 그런 구장인데 전광판이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지금 컴퓨터가 바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살짝 문제가 생기면서 작전 타임인가요? 네. 자, 지금 이렇게 경기가 잠시 중단돼 있으면 선수들이 상당히 이제 위축되어 있고 몸들이 다시 굳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작전 타임을 통해서 선수들 하나 하나에게 개인 개인에게 이제 작전 지시를 내리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조용신 감독은 오늘 선수들을 다양하게 기용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중계석에서 선수들을 일일이 체크하기 힘들 만큼 네. 네, 다양하게 기용하고 있고 코로사는 뭐 여전히 이현식 선수가 아웃볼을 넣으면서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신협상무 선수들 첫 경기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이 선수들 한 번 한 번씩 경기를 뛰면서 경기에 대한 느낌을 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조혁신 감독도 선수들한테 어떻게 막 무리하게 지시를 내리기보다는 계속 교대로 지금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무 입장에서는 매년 선수들이 자주 바뀌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팀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분위기는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선수들도 아직 뛰어나기 때문에 전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자, 점수 차이는 26-16 후반전 남은 시간 후반전은 20분이 흘러간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전광판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경기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데 네, 잠시 뒤에 경기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상무가 파이팅을 외치면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점차가 10점 차인데 상무가 얼마나 점수 차를 좁힐 수 있을지 상무 입장에서는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전광판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데 경기는 계속 되나요? 네, 자 경기는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이제 나오지 않고 있고요. 전광판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광판이 모두 다 컴퓨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이게 오류가 날 수 있는 상황인데 경기가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은 코트 안에서 가만히 있질 않네요. 땀이 식을까 봐. 그렇죠. 지금 이전 경기에서도 이렇게 전광판이라든가 이제 경기장에 문제가 생겨서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됐을 때 이때 변수가 생기면서 역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코트 경기가 갑자기 중단이 되면 선수들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변수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경기 외적인 변수들이 또 작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화면을 보니까 또 다른 팀 선수들이 와서 상무를 보기 위해서 와서 관중석에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자, 충남체육회죠. 충남체육회, 어제 아주 좋은 경기를 보였던 충남체육회 선수들이 네. 상무를 보러 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상무 경기 오늘 처음 열리는 그렇습니다. 경기이기 때문에 네. 많은 팀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무, 자, 이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점수 차이는 26대 16, 10점 차. 상무의 공격 오른쪽에 왼쪽에서 네. 성공시켰습니다. 제공력을 자, 선수 충분히 확인해보죠. 이용한 장인성 선수죠. 장인성 선수도 오늘 첫 번째 골. 네. 자, 다양한 선수를 지금 기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상무의 골 분포도도 더 넓어졌습니다. 네. 점수 27대 17, 9점 차 앞서고 있는 코르사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수영 선수가 가운데서 공 잡고 다시 왼쪽으로 줍니다. 이현식이 다시 정수영에게. 자, 코르사는 20번 정대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명의 피벗 선수가 들어와 있거든요. 더블 피벗. 네. 자, 이현식 몸싸움 또 해야죠. 그렇습니다. 자, 백원철 선수가 비어 있었는데 피벗을 노리는데요. 여의치 않고요. 왼쪽 네. 백원철이 있습니다. 네. 성공했습니다. 자, 오른손잡이 선수가 오른쪽 위에서 던질 때는 골대 쪽에 각을 비워둬서는 안 됩니다. 자, 백원철 선수가 없는 각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백원철 네. 선수도 오늘 7번째 득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광판에서 득점 분포를 봐도 네. 코르사에는 지금 4명의 선수가 5명의 선수만 득점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고요. 반면에 신협상무 선수들은 7명의 선수 아주 골고루 분포를 득점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20번 김세호 선수가 골을 기록하면서 점수는 계속해서 9점 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상무의 득점 분포도를 보면은 오늘 뭐 선수들을 한 번씩 경기 감각을 주는 것도 있고 손발을 맞추는 것도 있겠지만 또 나온 선수들이 이렇게 득점을 골고루 해주면 네. 이 손발이 맞아지기 시작하면 무서워질 텐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한정된 선수의 득점은 오히려 팀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른 득점이 필요하죠. 자, 이번에는 이현식 선수죠. 이현식 선수가 골이 들어갔습니다. 강하진 네. 않았지만 아주 타이밍을 빼는 슛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 번째예요. 자, 윙 찬스죠. 그러나 여의치 않습니다. 자, 상무가 10점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28대 18, 10점 뒤지고 있는 상무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자, 남은 시간은 약 7분 정도 가는 경기 남았는데요. 기적적인 네. 슈팅 성공. 자, 정진호 선수 이번에는 네. 자, 센터에서 볼을 주고 받고 하면서 슈팅을 던지지 않을 것처럼 피버 선수와 세트 플레이를 할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고 바로 슈팅을 던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진호 선수가 골을 성공을 하면서 오늘 첫 번째 득점을 올리는 정진호 선수입니다. 자, 상무는 8명, 9명 정도의 선수들이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상무. 그리고 에이스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코르사의 모습입니다. 정수영이 가운데 이현식 한번 찍고 피벗. 자, 연결이 여의치 않죠. 그렇습니다. 자, 박준기 선수가 몸싸움을 아주 잘해주고 있고 상무 네. 선수도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실책이 나왔습니다. 상무가 빠르게 공격 이어갑니다. 가운데서 네, 이번에 파울인가요? 하지만 이제 패스 슈팅을 먼저 노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을 부딪히니까 피벗한테 연결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진호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고요. 네. 상무의 공격은 계속 이어집니다. 강정구 오른쪽으로 키스백이 슈팅. 그러나 이창 골키퍼 막았습니다. 공격권은 코로사. 자, 이번 골을 성공시켰으면은 그래도 8점 차 조금 더 좁힐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됐을 텐데 네. 아쉽습니다.
어떤 이제 제자리의 슈팅보다는 조금 더 움직임이 있는 슈팅이 이창호 선수에게 득점하기 좀 쉬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창호 선수가 뭐 웬만한 골은 다 막아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가만히 정적인 플레이에서는 득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현식 코로사 멀리서 네, 선방이죠. 막아냈습니다. 남성절 골키퍼도 막아냈습니다. 삼과 빠르게 공격 이어갑니다. 가운데서 오른쪽 강진구 다시 패스 빨랐고요. 왼쪽 잘 맞는데 아쉽습니다. 왼쪽이 열리나 싶었는데 왼쪽이 열지 네. 않았습니다. 다시 강정구 뒤에서 왼손 슛 하지만 블락킹 막혔습니다. 블락이 아주 강해요. 네, 수비벽이 높습니다. 자 이번에 이현식 선수가 쓰러졌나요? 자 지금 계속 배를 붙잡고 있는데요. 아까 전반전에서도 지금 배를 잡고 있었어요. 네. 배 쪽에 어떤 통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현식 선수가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네. 벤치로 들어왔습니다. 자 전반전에도 부딪히면서 배 쪽 허리와 배 쪽에 충격을 네네네. 받았거든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면서 지금 김은학 감독이 다시 불러드렸습니다. 네.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네. 허리 쪽이나 이렇게 좀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큰 부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뭐 벤치에서 큰 동요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슈팅은 또다시 남성적 골키퍼 막았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는 코로사가 다시 공격을 만들어갑니다. 가운데 박준규 왼쪽으로 줍니다. 아 이번에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만 네 살려냈어요. 공을 살려냈습니다. 자 패시브 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패시브 빨리 던져야 되죠. 멀리서 네. 던졌습니다만 위력이 없었습니다. 너무 멀리서 던졌어요. 조금 더 가도 되지 않았을까. 열렸습니다. 1대1 네. 성공했습니다. 19번 정태민 자 정태민 선수가 조금 오랫동안 추춤거려서 네, 자, 골을 못 넣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상당히 긴장했습니다. 네네. 지금 완벽한 노마크 찬스를 바로 떨 줄 알았는데 스텝을 다시 밟아서 오히려 이창호 골키퍼하고 타이밍이 맞아떨어지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득점을 했습니다. 이창호 골키퍼가 오히려 또 속았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번에 오른쪽에서 공격 성공합니다. 네. 자, 가볍게 골대 쪽을 향해서 이은찬 선수가 득점을 합니다. 자 이은찬 선수도 지난 경기에서 득점이 많았던 선수인데 오늘은 첫 번째 득점입니다. 슈팅이죠. 네. 성공. 21번 정진호. 정진호도 두 번째 골. 29대 21. 점수 차이는 8점 차. 그리고 남은 시간은 약 3분 10초가 남은 오늘 경기. 자 코로사는 첫 번째 경기에 이어서 챔피언다운, 디펜딩 챔피언다운 몸매를 보여주고 있고요. 신협상무는 자 오늘 첫 경기이긴 하지만 가능성을 많이 보여준 오늘 경기입니다. 네. 자, 지난 시즌처럼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은 신협 상무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아, 전년도에 무패 무승이죠. 1승을 네. 한 번도 못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는데요. 자, 올해는 다른 면모로 이제 다가오긴 했는데 자, 첫 경기입니다. 선수들 힘을 내야죠. 자, 이번에도 실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자부가 호락호락한 팀이 없어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워낙 노련한 선수들이 각 팀마다 포진되어 있고 네. 또 이제 선수들이 노련한 선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수들의 이제 체력이 좋은 선수들도 많이 보강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협 상무가 선수들을 많이 받았지만 네네. 뭐 노련한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선수들은 신협 상무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분위기를 바꿔줄 그런 선수들은 많지 않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어제 경기 있었던 충남 체육회도 약체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주 수비부터 아주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어제 경기를 봤을 땐 김태훈 감독님의 엄살이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봤어요? 피봇 네. 성공. 19번 정태민. 이창호 골키비 지금 이제 점수 차이가 좀 나면서 바깥으로 나오고요. 16번 선수죠. 자 16번 네, 박종복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창호 선수도 조금 쉬어져도 되고요. 네. 박종복 선수도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29대 22 점수는 7점 차. 코로사 계속되는 네. 공격. 자 7미터 드로우. 자 7미터 드로우. 네. 코로사가 앞서고 있어도 전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 김우락 감독의
지도 방법인데요. 점수 차이하고 상관없이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공격력을 보이는 것이 이제 김우랑 감독의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무에서 돌아온 정대검 선수가 7m 돌을 얻어내고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상무의 공격 가운데서 여의치 않습니다. 쉽지 않네요. 다시 한번 이 코로사의 앞에 이 수비가 어우 이번에도 또 강력한 몸싸움이 나왔습니다. 강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코로사. 자, 공격의 기회를 엿보는 신협 상무. 자,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네, 지금 이분간 퇴장인가요? 박영길 선수 이분간 퇴장이죠. 자, 코로사 27번 박영길 선수 2분간 퇴장입니다. 30대 22, 8점 차의 점수는 좁혀지지 않고요. 네. 이번에 상무의 슈팅 성공. 자, 13번 선수죠. 13번 조태훈 선수가 골을 성공시킵니다. 자, 윙에 섰다가 백에 섰다가 뭐 선수를 포지션을 정해놓지 않고 다양하게 지금 선수들에게 포지션을 다양하게 돌리면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골로 신협 상무는 10명의 선수들이 오늘 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네, 경기가 끝났습니다. 자, 코로사와 신협 상무의 경기 30대 23으로 코로사가 승리를 거두면서 코로사는 2승으로 단독 선두로 올라가게 됐고요. 네. 신협 상무는 첫 경기지만 이제 앞으로의 가능성을 더 볼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 뭐 양 팀 선수들 다 열심히 잘 뛰어줬고요. 오늘 첫 경기를 치르면서 이제 강팀하고 붙었던 신협 상무 선수들 뭐 이 경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협 상무들의 신협 상무 선수들의 모습이 잠시 보였고요. 앞으로의 경기가 더 유직 더 좋은 기량 기대가 되고요. 오늘 MVP는 백원실 선수네요. 네, 자, 뭐 40대의 나이에 네. 정말 뭐 백코트서부터 수비 공격에 많은 활약을 해줬던 백원철 선수입니다. 자, 백원철 선수의 모습을 좀 감상하시죠. 네. 오늘 슈팅 100%입니다. 7개 던져서 7개 다 넣었어요. 네. 내일 모레면 40인데요. 그렇죠. 자, 마흔의 선수가 이렇게 주전으로 종횡무진하는 종목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것도 필드 플레이어가. 그렇습니다. 자, 백원철 선수의 오늘 투혼도 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까지 이렇게 마쳤고요. 잠시 뒤에는 개막전에서 모두 패를 기록했던 서울시청과 부산 비스코의 경기도 이어집니다. 네, 양 팀 다 뭐 개막전에 몸들이 굳어서 제대로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양 팀의 경기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뒤에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나왔을지 서울시청과 부산 비스코의 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